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2020년 6월 드디어 마트와 온라인에서 레고 하반기 신제품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꾸러기 여러분들은 어떤 신제품을 구매했나요? 저도 이것저것 주워 담다 보니 금방 1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오늘은 7월 신제품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6월 신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위한 레고들이었다면 7월 신제품들은 성인 레고 매니아들을 위한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꾸삐와 함께 출발해볼까요? 레고는 올해 클래식을 되살릴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레고 해적선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 91년에 출시했던 크로커다일 기차가 재발매됩니다. 아니, 근데 왜 기차 이름이 악어일까요?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악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일까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크로커다일 기차는 이번에 처음 출시된 기차가 아니에요. 1991년 빨강색 기차로 처음 출시됐어요. 발매 당시 5만원 정도였던 이 기차는 지금 레고 개인거래 사이트 기준으로 4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거래되고 있어요. 2007년에는 일반인이 직접 디자인해서 출시된 기차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지금은 구하기 힘든 제품이 되어버렸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크로커다일 기차는 1271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립 연령이 무려 18세 이상이라고 하네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조립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레고에서 성인 타겟층을 공략하려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기차 길이는 무려 52cm나 된다고 하며 두 개의 승무원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멋진 수염을 기른 아저씨 피규어 하나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여자 승무원 피규어 하나가 들어있네요. 옷은 두 피규어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군요. 좀 특이한 게 보여요. 바로 기차를 멋지게 전시할 수 있는 기찻길 받침대와 명판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태껏 출시됐던 성인 레고 팬들을 위한 레고 기차들 중엔 전혀 이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나오는 크로커다일 기차엔 전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더 놀라운 게 이 기차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근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레고 모터가 등장했는데 이 모터를 별도 구매하면 크로커다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크기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프라모델이나 다이캐스트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큰형님들의 구매 욕구를 레고가 충족시켜주고 싶었던 건 아닐지 예측해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관차 뒷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화물기차도 함께 나와줬으면 했어요. 덜렁 기관차만 나오니 전시하기는 편리하지만 그래도 레고 기차는 실제로 굴리며 갖고 노는 맛이 일품이거든요. 예상 발매 가격은 139,900원이며 7월 1일부터 온 오프라인 레고 공식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2020년 레고가 성인 레고 팬들을 완벽히 공략하려나 보네요. 대형 미키와 미니 모형이 레고로 출시됩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형님들, 우리 일요일 아침에 그거 보려고 일어났었잖아요. 지금의 디즈니를 있게 해준 미키와 미니가 멋진 레고 조형물로 등장합니다. 디즈니의 상징과도 같은 이 미키 미니는 붉은색의 오리지널 의상을 입고 있으며 복고풍의 카메라나 기타 그리고 당시의 애니메이션을 담고 있는 사진첩 등 추억을 듬뿍 담아낸 독특한 악세사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미키 미니를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영화 필름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더 놀라운 건 오리지널 미키와 미니마우스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집 또는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든 디즈니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금방이라도 마법을 부릴 것만 같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미키마우스가 36cm, 미니마우스가 35cm 높이로 전시 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레고에서 추억의 디즈니 관련 시리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 방에 전시해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1739피스라는 어마어마한 피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장 나이 18세 이상인 성인들을 위한 세트로 출시됩니다. 크로커다일 기차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전국 레고 스토어나 온라인 레고 공식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발매 가격 219,900원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과학의 날이면 늘 갖고 놀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과학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나 로봇을 만들어 실제로 움직여보던 신기한 장난감이었어요. 그 과학상자 비슷하게 레고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코딩할 수 있는 마인드스톰이라는 세트가 있었어요. 2006년 마인드스톰을 시작으로 2009년 마인드스톰, 2013년 마인드스톰에 이어 무려 7년 만에 새롭게 마인드스톰 레고 세트가 출시됩니다. 기존의 컴퓨터로 복잡하게 구현하던 코딩 영역을 블루투스를 이용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어플에서도 구동할 수 있게 출시되네요. 스크래치 및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드래그 앤 드롭 코딩 언어를 사용한대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 손 저요. 피스 수는 949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대략 50만원 전후반대로 예상됩니다.
레고사가 원래 나무 장난감 팔던 회사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 판매했던 나무 오리 장난감을 기념해 레고 오리 장난감이 출시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레고는 덴마크에 있는 레고하우스에서만 판매된다고 하네요. 2017년 덴마크 빌룬드에 레고하우스가 개관한 이후 몇 가지 한정판 레고가 내부 스토어에서만 판매됐어요. 이번에 나오는 오리 장난감도 아마 레고하우스 한정판으로 나올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레고랜드 가보신 분들 손! 저도 근래에 말레이시아 레고랜드에 다녀왔는데 그 안에 닌자고 테마로 만들어진 소형 테마파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엔 닌자고 캐릭터들의 동상과 벽화가 잔뜩 있어요. 3D 입체 안경을 쓰고 미니 롤러코스터를 타고 적들을 총으로 쏴 물리치는 놀이기구를 타고 왔었어요. 이 닌자고랜드가 레고랜드 한정판 블럭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피규어가 무려 4개나 들어있고 제가 탔던 미니 롤러코스터부터 거대한 사원의 입구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네요. 440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약 3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닌자고랜드가 끝이 아닙니다. 레고랜드에 가게 되면 꼭 하나 더 사와야 되는 레고가 있습니다. 바로 레고랜드 마그넷이 그 주인공인데요. 거대한 레고랜드의 정문을 그대로 표현한 이 작은 자석은 전 세계의 레고랜드 네임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어 내가 다녀온 레고랜드로 골라 붙이면 된다고 해요. 함께 들어있는 네모난 블럭 안쪽엔 자석이 들어있어 냉장고나 칠판 등에 추억과 함께 착 붙여놓을 수 있겠네요. 레고랜드에 가면 사야 될 두 가지 제품 두 가지 모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레고 7월의 신제품들을 살짝 살펴봤는데 레고가 성인 팬들의 마케팅을 조금 더 확대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성인들을 위한 제품들이 출시될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